안녕하십니까. 강서365의 강서구민영상기자단 박청입니다. 오늘은 강서학부모 아카데미 더 라이브 온라인 개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한강공원 모래놀이터 소독 2배 강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서구는 자녀의 행복한 성장과 발달을 고민하는 부모를 위해 강서학부모 아카데미 더 라이브를 개최합니다. 강서학부모 아카데미 더 라이브는 7월 14일 오전 10시 반부터 유아 및 초중고 자녀를 둔 지역 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서구청 유튜브 아이강서TV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MBC 공부가 뭐니에서 활약하는 이병훈 컨설턴트가 강사로 나와 코로나 시대 공부 습관 잡아주는 자기주도 학습법을 주제로 강의를 펼칠 예정입니다. 또 교육 중 댓글창을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으로 학부모들의 궁금증도 해소시켜드립니다. 관심 있는 주민들께서는 오는 13일 오전까지 강서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강서구는 오는 12월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폐렴구균은 폐렴, 균혈증, 뇌수막염 등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폐렴구균에 감염돼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사망률이 80%까지 이를 정도로 매우 치명적입니다. 지하철역과 인접해 접근성이 좋은 의료기관 27개소가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원 내 모래놀이터 안전위생관리를 강화합니다. 모래놀이터는 기존 주 1회 실시했던 일광소독을 주 2회 이상으로 전문 장비를 활용한 소독의 경우 연 2회에서 4회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매일 쓰레기와 이물질 청소는 물론 기생충과 중금속 검출 등 환경 보건 위해성 관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말 많은 분들이 한강공원을 찾고 있는데요. 시설물 위생관리를 강화한 만큼 개인 방역수칙도 잘 지켜 한강공원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보다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